영화 탈빈 루안속 송혜교와 후인 샤오밍의 클래식 웨딩 사진이 공개됐다. 막대한 투자 예산과 중국, 한국, 일본 3대 연예계 주연 배우들이 출연한 탈빈 루안은 올해 연말 중국 영화 블록버스터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다. 개봉을 앞둔 영화는 송혜교와 훈 샤오밍이 연기한 부부의 웨딩 사진을 공개해 관객들의 사랑에 빠지다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속 송혜교 신부는 클래식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송혜교와 함께 늠름하고 우아한 흰색 조끼를 입은 훈 샤오밍가 있습니다. 다정하고 다정한 제스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행복에 가득 찬 눈으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탈빈 루안에서 송혜교는 명문가의 귀부인 주윤펀 역을 맡았다. 춤을 추던 중 그녀의 연인은 고위 간부인 레잉우이어 푸앙 훈 샤오밍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달콤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전쟁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훈 샤오밍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값진 보물처럼 간직했고 집에서는 송혜교가 애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됐다. 탈빈 루안은 중일 전쟁을 배경으로 중국 선박 탈빈을 타고 여행하는 캐릭터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949년 1월 중국에서 대만으로 여행하던 중 탈빈호는 다른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그 안에 송혜교와 훈 샤오밍의 러브스토리는 고전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연출로 낭만적인 러브송에 비유된다. 고위 간부인 훈 샤오밍는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인 송혜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강인하고 용감한 영웅의 모습,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훈 샤오밍는 아름다운 여인 송혜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는 것 외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은 이전 시의 사랑을 더 달콤하고 뜨겁게 만들었다. 공개된 포스터 속 미남 훈 샤오밍은 군복을 입고 송혜교의 가을다운 아름다운 눈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부드럽고 달콤한 미소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러브댄스를 하고 있을 때의 사진인 것 같다. 영화 속 이 장면에 대해 훈 샤오밍는 송혜교의 눈은 한국에서 순상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편 송혜교는 중국 배우에 대해 부부 역할을 하다 보니 서로 바라보는 장면이 많다. 부부야. 샤오미의 눈에서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훈 샤오밍과 송혜교 외에도 또 다른 두 주인공 쟁 지아이리와 당대웨이의 깊은 러브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장지인은 매춘을 강요당한 소녀가 혼돈과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 병사 동다이웨이를 만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사랑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싹이 트고 회복력 있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 이야기는 김센부와 메서미 네거스어에 속합니다. 전쟁 중에 만나 열렬히 사랑에 빠졌지만 잘생긴 군의관과 온순한 일본 소녀는 곧 헤어져야 했다. 내 목숨을 전쟁에 바쳐야 한다면 차라리 사랑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 구절은 김센부와 메서미 네거스와의 사랑 이야기 전반에 걸친 맹세입니다. 최대 4억 달러의 예산으로 세이빈 루안은 장엄하고 인상적인 전쟁 장면을 많이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고 부샴 감독은 전쟁의 잔혹함은 영화에서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모두 극복하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탈빈 루안은 12월 2일 개봉한다.